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요즘 케이스 리뷰가 참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녀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짭수냉 쿨러. 그 중에서도 아주 겁나게 비싼, 비싼 24만원짜리 짭수냉을 준비했어요. 바로 NZXT의 크라켄 X73입니다. 같이 비교할 제품으로는 짭수냉 제품들 중에 가성비가 정말 죽여준다고 하는 CLC280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일체형 수냉 쿨러 중 원탑이죠. 크라켄입니다. X73은 올 1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반면에 EVJ CLC280은 2017년 8월에 나왔네요. 가격은 크라켄이 대략 24만원, CLC가 14만원으로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이 크라켄이 10만원 정도의 차이만큼 그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펜입니다. 크라켄이 120mm 펜 3개, 3열 순행인 반면 CLC는 140mm 펜 2개, 2열 순행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라디 펜에서는 LED가 나오지 않아요. 번쩍번쩍한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RGB 펜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두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성능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라켄은 일반 펜 디자인이랑 똑같고요. CLC는 펜 가드가 없이 오픈된 모양이에요. 대신에 워터블록은 두 제품 모두 아주 멋있네요. 크라켄이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조금 더 이쁘긴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RGB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입맛대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라켄은 인피니티 미러링이라고 이름이 붙은 워터블록인데요. 장착 방향에 따라서 이 로고를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냉 쿨러 쓰는 이유가 뭡니까? CPU 온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확인해 볼게요. 9700KF 순정 상태와 4.8로 오버클럭한 상태에서 각각 테스트를 했습니다. 왜 요즘은 쿨러 테스트할 때 예전처럼 5.0으로 오버 안 하고 4.8로 테스트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5.0으로 오버하면 저가형 짭수냉 제품들이 온도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쿨러를 동일한 환경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4.8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프라임 95 제일 빡센 옵션으로 10분간 진행해봤습니다. 온도와 소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결과값을 보시죠. 순정 상태의 9700KF 온도를 자동 펜속으로 측정했어요. 먼저 크라켄입니다. 종료 시점 온도 58도, 최대 온도 61도, 평균 온도 58도, 평균 소음 59.7dB, 최대 소음 67.9dB로 나왔네요. CLC280입니다. 종료 시점 온도 50도, 최대 온도 52도, 평균 온도 50도, 평균 소음 49.1dB, 최대 소음 58.9dB입니다. 자동 펜속 상태에서는 CLC280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순정 9700KF를 자동 펜속 상태로 테스트한 자료를 보셨는데요. 의외로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그냥 가성비가 좋은가 봐요. 어쨌건 간에 가성비가 좋다더니 정말 온도를 잘 잡네요. 고정 펜속도 살펴보면 역시나 CLC가 크라켄보다 더 좋게 나와요. 하나 이상한 점은 크라켄이 자동 펜속과 고정 펜속에서 모두 다 펜 소음만 늘어나고 온도가 똑같이 나왔어요. 다음은 오버클럭한 자료인데요. 약 2도 정도의 차이지만 크라켄이 조금 더 좋네요. CLC보다 온도 유지력에서 크라켄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장시간 PC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이 온도 유지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고성능 CPU일수록 발열이 높기 때문에 고성능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확실히 잡으려고 크라켄을 많이 쓰시는데요. 역시 크라켄이 이름값을 해주네요. 펜 소음도 측정 어플로 쟀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귀로 직접 들었을 때는 CLC가 펜 가드 없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런지 풍절음이 크라켄보다 좀 더 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라켄이라고 아시나요? 바다 괴물이죠? 처음에 크라켄이라고 나왔을 때 이름 진짜 구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름만큼 온도는 확실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워터블록도 독특하고요. 3열 펜이라서 온도 잘 잡고 괴물은 괴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CLC280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극강의 가성비가 맞습니다. 쩔어요. 펜 소음도 쩔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끝판왕 수냉 쿨러를 사고 싶다, 그러면 크라켄 사세요.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크라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크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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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켄!